어디서 샀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在哪儿 买了？ 맞아요. 大家好，我是波波。 여러분 안녕하세요, 波波입니다. 다시 도보, 도보 도보 小 도보. 오늘은 여러분 자주 실수하는 중국어 문법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A 아니면 B,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A 还是 B? A 还是 B? A 或者 B? A 或者 B? 还是 或者 두개 있어요. 그래서 쓸 때마다 거의 문제 생겨요. 특히 还是. 还是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还是는 질문, 질문에 대해 사용해요. 예를 들어, 你喜欢喝咖啡还是茶? 你喜欢喝咖啡还是茶? 커피 좋아해요? 아니면 차 좋아해요? 还是 쓰면 마지막 마 쓰지 마세요. 你是中国人还是韩国人? 你是中国人还是韩国人?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에요? 포인트 还是 질문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질문 아니려면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주말 뭐 해? 집에 있거나 혹은 친구 만나요. 여기서 还是 쓰면 안 돼요. 在家或者见朋友。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통 강아지 사료 어떻게 사요? 去超市买或者上网买。 마트 가서 사거나 혹은 인터넷 그룹 사요. 还是는 질문할 때 사용하고 或者는 혹은 질문 대답할 때 많이 사용해요. 대신 중국어 代替 代替, 代替. 먼저 이런 문장 보세요. 한국어. 내가 밥을 사는 대신에 네가 커피 사라. 기차표가 많이 사서 비행기 대신 기차 타고 갔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등산 대신 집에서 홈트 했어요. 봤어요? 다 대신 있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代替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중국어로 얘기하면 我买饭，你买咖啡吧。我买饭，你买咖啡吧。 火车票比飞机票便宜，所以坐火车去了。火车票比飞机票便宜，所以坐火车去了。今天不舒服，就没去爬山了，在家运动了一下。 今天不舒服，就没去爬山了，在家运动了一下。 보세요. 이런 상황에는 다 代替 안 써요. 대신 이말 필요 없어요. 중국어에서는. 그러면 代替 이 단어는 대체 어떻게 써요? A 代替 B 동사. A 代替 B 동사. A 代替 B 수로. 사랑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我代替他出差。 나는 그를 대신하여 출장을 간다. 我代替他受罚。 나는 그를 대신하여 벌을 받았다. A 代替 B 동사. 사랑에 대해 사용해요. 물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건에 대해 사용하면 用 A 代替 B 뭐 한다. 用 A 代替 B 뭐 한다. 用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用铅笔代替圆珠笔记笔记。用铅笔代替圆珠笔记笔记。 볼펜 대신에 연필로 필기했어. 用手机代替电脑工作。 컴퓨터 대신에 휴대폰으로 일했어.
用电脑代替课本学习，用电脑代替课本学习。컴퓨터로교과서대신공부하다代替대신그다음이문장먼저보세요어디서샀어요중국어로어떻게얘기해요在哪儿买了맞아요在哪儿买了어디서샀어요빙안돼요지금은이문법얘기해야돼요是뭐뭐的 HSK 6급지만우리매일매일써야돼요네是뭐뭐的는과거형이에요강원대에서시간장소임무강조한거예요어디서샀어요어디어디어디장소알고싶어요그래서在哪儿买的在哪儿买的이렇게얘기할수있어요是들어가면你是在哪儿买的你是在哪儿买的세트세트같이는거예요是뭐뭐的是빼도돼요시간강조하면예를들어당신언제한국에왔어요어떻게얘기해야돼요你是什么时候来韩国的你是什么时候来韩国的아니면你什么时候来韩国的이렇게얘기해도돼요인물누구랑같이공부했어누구누구누구알고싶어요어떻게해요你是和谁一起学习的你是和谁一起学习的이해했어요언제누구어디이런대해문제는과거형거의다是뭐뭐的예요나중에了쓰지마세요了쓰면들때도너무불평해요이해할수있지만了쓰면안되는거예요이해하시죠一边一边一边一边뒤에동사부터써주세요이빼도돼요边边얘기해도괜찮아요예를들어一边听音乐一边运动边听音乐边运动一边打工一边学习边打工边学习다돼요동사중요한것은동사동사동사아빠면서선생님이에요이边一边쓰면안돼요아빠선생님다명사예요여기문제예요명사에대해어떻게사용해요是也是써주세요是 A 也是 B 是 A 也是 B 他是老师也是校长他是老师也是校长哎이렇게요그냥이런문법은우리많이안써요명사는경우는是 A 也是 B 기억해주세요그다음很多는문법이요很多哈很多뒤에명사부터쓸수있어요앞에명사부터써도돼요很多人人很多둘다차이뭐예요很多人뒤에문장부터써주세요很多人뭐기다리고있거든요많은사람들이이렇게요많은사람들이뭐예요예를들어很多人都不想结婚很多人都不想结婚많은사람들이결혼하기싫다很多学生都会说英语很多学生都会说英语많은학생들이영어할줄알아요很多东西都是中国制造很多东西都是中国制造많은물건들이다중국산이다很多뭐예요뒤에문장써주세요그다음명사很多이런경우감탄할때많이사용해요차많다车很多사람많다人很多돈많다钱很多끝이렇게해요감탄할때는뭐뭐很多얘기하시면돼요또동사부터쓰는경우동사了很多명사있으면또마지막넣어주세요예를들어밥을많이먹었어요吃了很多饭吃了很多饭看了很多书看了很多书听了很多汉语
听了很多汉语。동사쓰는경우는동사了很多명사넣어도되고빼도돼요이상바로很多사용하는방법이에요이해하시죠그다음스트레스压力이단어스트레스많다중국어어떻게얘기해야돼요压力很多아니에요스트레스크다라고얘기해주세요压力很大压力很大물론스트레스很多压力很多얘기하는경우도있지만근데여러분얘기하고싶은데는거의다压力很大예요压力很大하고스트레스많이받아요받다들어가면어떻게얘기해야돼요收到很多压力아니에요受到很大的压力受到很大的压力受이受는정신에대해사용해요受受受受는물건에대해많이사용해요受到了很大的压力아니면承受着很大的压力承受着很大的压力스트레스많이받았다承受了很大的压力得得得得오똑같아요발음달라요그래서언제더언제돼요돼얘기할때는거의주어나와요我得你得他得해야한다는뜻이야뒤에동사부터써주세요예를들어나가야겠다我得走了我得走了주어得동사이런형식으로나와요你得学汉语你得学汉语중국어배워야돼요得주어得이렇게나와주세요的는앞에동사요정도보어떤행동했어요어떤정도나타냈어요예를들어밥을먹다너무빠르게먹었어요그러면吃得快吃得快라고얘기하시면돼요잘얘기했어说得好说得好잘가르쳤어요教得好教得好이렇게하시면돼요동사的형용사동사的형용사이때는的읽어주시면돼요不能不了할수없다不能은말투좀보세요한국어안돼랑비슷해요예를들어수어할때핸드폰보면안돼上课的时候不能玩手机上课的时候不能玩手机어떤규정을위반할때강조할때不能써주세요경고하면안돼不能这儿不能抽烟这儿不能抽烟여기담배피면안돼不了는항상거절할때그리고아너무미안해뭐뭐할수없어자기능력복조하기때문에못한거야예를들어교훈식갈수없을것같아不好意思我参加不了你的婚礼我参加不了你的婚礼미안해할수없어不好意思做不了不好意思做不了이때는不了써주세요어떤때는바꿔쓸수있지만근데대부분이런큰말투차이가있어요하면안돼과미안해할수없어이런차이에요준비된내용은여기까지고요여러분에게도움이되셨다면구독과좋아요잘부탁드립니다再见